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브런치에서 수상한 작품이고요. 저랑 이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브런치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글을 써서 책을 냈다는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책을 디자인한 분이 같다라는 그런 인연이 저랑 직접적인 저자와 인연은 없지만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거 책 보시면은 그림체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림체가 비슷하죠. 그래서 디스커버라는 이제 그 표지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먼저 디자인하셨고, 제가 출판한 출판사에서 굉장히 약간 이 그림체가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봐요. 그래서 제 책을 만드실 때도 이 디자인을 섭외해가지고 제 책의 디자인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이 나왔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실제 이제 경영 기업에서 이제 인사팀에도 많이 활동하셨고 90년생들을 가까이서 이제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90년대의 뭔가 새로운 사고방식 이런 걸 느끼고 이제 이걸 좀 책으로 써야겠다 라고 해서 글을 이제 브런치에 쓰셔가지고 책으로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작품의 제목이 구국공무원 세대였습니다. 구국공무원 세대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글이 이제 연재가 되었었는데, 책으로 출판이 되면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에 절대 가지 않으려는 이유. 두 번째, 휴가에 대한 90년생들의 생각. 세 번째, 회사에 대한 90년들의 생각. 그러니까 휴가에 대한 90년들의 생각과 회사에 대한 90년들의 생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34쪽입니다. 중소기업에 절대 가지 않으려는 이유. 이렇게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에게 경력사항을 요구함에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다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소위 경력의 하향화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경력이 이어지지 못하고 대기업 신입사원으로서의 입사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업무 경력이 증가하면 대기업으로의 이직을 통해 경력을 업그레이드하던 일종의 경력 사다리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첫 단추부터 대기업에서 시작하려는 분위기가 점차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으로 입사 희망자가 집중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이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에 절대 가지 않으려는 이유. 중소기업에 안 가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친구도 잠깐 중소기업에 갔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이 굉장히 많이 좀 잘 안 됐어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안 좋아서 잘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어떻게든 취업을 일단 해야겠으니까 이제 중소기업에 쓴 겁니다. 흔히 말하는. 뭐 솔직히 뭐 중소기업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상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뭐 중기업이죠. 소는 아니고. 그랬는데 거기 간지 거의 3일인가? 4일인가? 그리고 그만뒀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그 친구가 뭐 의지가 약해서 뭐 정신이 나약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뭔가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연봉 차이는 물론이고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근무 환경, 뭐 근무 문화, 기업 문화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다 다른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제 선배의 사례인데 이건
우리가 다 알만한, 정말 우리가 다 알만한 어떤 이제 특정 가전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뭐 이걸 밝히긴 좀 그래가지고. 그 종합 가전회사는 아닌데, 그 일정, 그 상품, 그 분야의 가전업체, 그 가전제품 중에서는 넘버원입니다. 그런 회사가 있는데, 제 선배가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으면서 그 선배가 목격한 게 뭐였냐면은, 그 회사가 굉장히 가족적인 회사였어요. 가족들이 다 임원으로 앉아있고 뭐 이런 회사였거든요.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회사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선배가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겠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사원이 있는데 사장이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오더니,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부장에 뺨을 슬리퍼로 때렸다고 합니다. 모든 사원이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부장도 나이가 있겠죠? 근데 갑자기 뭐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때리면은 뭐 아픈 것도 아픈 거겠지만 뭔가 명예, 모욕 뭐 이런 게 얼마나 심하게 들었겠습니까? 기업 문화 자체가 중소기업이 단순하게 뭐 업무 처우나 연봉이 적은 게 아니라 이런 약간 마인드 자체가, 기업의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벌써 우리나라 특히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가족들이 다 중요 자리에 다 앉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가 벌써 차이가 크거든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지 않고 대기업을 이제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제 친구도 이제 그랬던 거죠. 제 친구도 뭐 그런 걸 목격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막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학교, 대학교 컴퓨터실에도 없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CRT 모니터라고, 요즘 모니터가 되게 LED라서 되게 얇잖아요. 근데 뒤통수가 되게 큰 게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 그 모니터를 아직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회사에선 경비가 아까운 거 그걸 안 바꾸고, 직원들은 그냥 자기 노트북 가지고 와가지고 업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약간 중소기업의 상황이 굉장히 뒤떨어지는 거죠. 뭐 이런 이유가, 어쨌든 간에 대기업과 뭔가 중소기업의 그런 뭐 근무 차이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제 안 가려는 이유는, 여기서도 말하듯이 경력 단절.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한 뭐 3년 5년 경력 쌓고 나서 경력직 채용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뭔가 점프를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은 중소기업에서 이직을 하면 중소기업으로 가는 거고, 대기업에서 이직하면 대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사례가 굉장히 드문 일이 된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제 친구, 제 선배의 사례처럼 뭐 중소기업 1년 2년 다니다가 나 그거 경력 인정 안 해줘도 돼, 그냥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갈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아니 경력직 채용을 사실상 신입사원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뭐 중소기업에서 데리고 와서 쓸 이유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경력의 단절, 커리어의 단절이 생겨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거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죠.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 저보다 윗세대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 젊은 것들은 배가 불러서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은 좀만 뭐 하기 싫으면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답이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페이지 169쪽, 휴가에 대한 90년생들의 생각. 2012년에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배모씨, 1990년생은 2012년부터 2년간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휴가를 빠지지 않고 모조리 사용했다. 그에게 중요한 가치는
연차 수당과 같은 돈이 아니라 인생의 여유였다. 본인에게 주어진 휴가를 다 쓰지 않고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것이 마치 더 일을 열심히 한 듯이 으스대는 선배들을 볼 때면 얼간이 같이 느껴져요. 내 휴가를 내가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얼마 전에 팀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휴가가 너무 잦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았죠. 지적하려면 업무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페이스북에 젊은 사원의 휴가 사유라는 이름의 짤이 떠돌았다. 사원이 적은 휴가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다음 날이 쉬는 날이어서. 이처럼 이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휴가 기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만약 황금 휴가가 아닐지라도 징검다리 휴일이 있다면 그들은 휴가를 붙여서 자체적으로 황금 연휴를 만들기도 한다. 이 90년생들은 이 휴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휴가를 쓰면은 뭐 어떻게 썼냐면은 일단은 상사들 눈치 보고 또 굉장히 뭐 누가 봐도 이건 연휴 붙여 쓰는 거다 보면은 뭐 되게 눈치 보여서 안 쓰고 뭔가 이렇게 약간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 휴가를 쓰는 것조차도 뭔가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사, 동기들 이런 상황, 우리 부서가 돌아가는 상황, 우리 팀이 돌아가는 상황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휴가를 막 쓸까 말까 고민하고 또 휴가를 안 쓰고 뭔가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내가 회사에 굉장히 헌신하고 있고 굉장히 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팽배했는데 90년생들은 이런 생각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회사는 완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휴가를 안 쓰는 걸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선배들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휴가를 쓰는데 뭐 선배나 상사가 왜 대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휴가 주어진 거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정해놓은 거 쓰겠다는 건데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 젊은 사원의 휴가 사유 뭐 이런 짤이 떠돌았다고 하는데 뭐 제가 검색해봤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뭐 검색해봤는데 제가 검색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사원의 휴가 사유 짤 이렇게 쳐봤는데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짤에 따르면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휴가 사유. 뭐 보통 이제 뭐 부모님이 뭐 편찮으셔서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끼리 뭐 여행을 가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는데 그 젊은 사원이 적은 휴가 사유는 다음 날이 쉬는 날이어서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70년생들 뭐 약간 좀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다음 날이 쉬는 날에서 쉬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90년생들은 완전 다르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다음 날이 쉬는 날이어서는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내 휴가를, 쓰는 것은 내 정당한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뭔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정당하게 사용하면 된다. 이걸 첫 번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휴가를 어떤 이유를 쓰는지는 묻지 마라. 너네들이 그거 관여할 바 아니다. 굳이 내가 휴가 사유까지 너네들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되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90년생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징검다리 휴가면은 오히려 더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자체적으로 황금 연휴를 또 만들어서 막 사용한다. 이게 90년생들이다. 아마 이분이 여기서 좀 쇼크 먹었나봐요. 이런 90년생들의 휴가 사용 행태를 보고 요즘 젊은 것들은 뭐 휴가를 막 쓰네? 뭐 이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봐요. 약간 이런 것들 굉장히 부각시킨 거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90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페이지 220쪽입니다. 회사에 대한 90년생들의 생각. 80년대와 그 이전의 출생 세대들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하는 소위 삶의 목적을 추구했다. 그러나 90년대생들은 지금의 인생이 어떤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유의를 추구한다. 이와 함께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오로지 흥미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흥미가 중요한 90년대생들에게 회사는 어떠한 의미일까? 회사에서도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회식 시간에 팀원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대리님이 즐거움은 돈을 내고 찾아. 회사는 엄연히 돈을 받고 일을 하러 오는 곳이야. 그런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말이 되니? 라고 대답하더군요.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놀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어차피 할 일이면 즐겁게 하고 싶다는 말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잘 도하면서 왜 회사를 즐겁게 만들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이 90년생들은 생각이 다른 거죠. 저는 이제 80년대생입니다. 저는 80년대생이라서 이제 제 친구들 약간 대리 다른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진짜 저도 뭐 과거에 그랬지만 인생의 목표를 뭔가 설정해서 그걸 막 추구하고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죠. 근데 90년생들은 뭐 그것보다는 지금의 인생이 내가 즐겁냐 즐겁지 않냐 이런 뭐 삶의 유의를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요즘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보면은 유튜브 브이로그 보면은 진짜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내가 어디 좋은 데 놀러 간 거 이런 거 막 SNS 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약간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90년생들이 하고 있는 SNS를 보면은 대부분 뭐 되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쨌거나 90년생들은 흥미, 이 재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조차 굉장히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리, 아마 80년생이겠죠? 80년생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회사라는 곳은 너에게, 너가 돈을 내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돈을 주는 곳이잖아. 그러면은 뭔가 하기 싫은 일, 뭔가 재미없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이제 대리가 얘기한 거죠. 근데 90년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다 알죠. 대리님, 그건 다 압니다. 근데 이왕 하는 거, 일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재밌게. 일 재밌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재미있는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되묻는 거죠. 회사에서조차도 굉장히 즐겁고 싶고 재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90년생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책에 나온 부분을 이제 갖고 온 건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70년대생과 80년대생, 90년대생을 이제 비교한 거예요. 이제 70년대생은 뭐냐면은 뜻이 1997년 IMF 직격탄을 맞은 세대예요. 1997년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그런 세대죠. 70년대생들은 주로 이제 신입 공채를 통해서 입사를 많이 했고 또 일시 구조조정,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뭔가 기업의 위기 상황 이럴 때 이제 일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걸 이제 경험한 세대입니다. 80년대생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제 겪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이 80년대생들은 입사 형태가 주로 신입 공채와 경력직 채용 이 두 가지의 입사 형태로 뭔가 취업을 하는 세대였어요. 이들은 이제 70년대생들과는 다르게 수시로 구조조정을 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원을 포함해서 전 직급을 대상으로 수시로 구조조정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럼 90년대생들은 어떠냐? 90년대생들은 구급공무원을 원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입사 형태는 주로 경력 위주. 경력 위주라는 거는 다른 뭔가 중소기업에서 경력 쌓고 대기업의 신입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입사를 주로 많이 하는 세대라는 거죠. 또 구조조정 형태는 상시 구조조정 및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경험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별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휴가에 대한 생각, 이것도 간단하게 또 정리해드리면은 70년대생들은 이 휴가에 대한 방식이 어떠냐면은 휴가를 다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행동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름에 집중적으로 다 몰아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70년대생들이 생각하는 휴가라는 거고, 80년대생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휴가에 대한 방식이 적절하게 눈치를 봐가지고 연차를 사용해서 전략적인 휴가를 떠납니다. 80년대생들은 그래도 눈치가 있어요. 80년대생들은 그럼 이제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꼭 여름 휴가만을 고집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잘 조율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잘 설정해가지고 이제 휴가를 사용하더라. 80년대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90년대생들은 어떠냐, 이들은 연차 사용은 나의 자유이고 휴가의 사유, 휴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들은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시간대별로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연차를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뭐 제 친구들 보면은 반차를 막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는 쓰는 거죠. 그렇게 막 쪼개서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제가 좀 재밌어서 갖고 왔고요. 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했고요. 이 책은 굉장히 표지가 굉장히 뭔가 자기개발틱하고 약간 좀 재밌어 보이는 책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뭔가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쓴 책입니다.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데이터도 많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솔직히 저도 이 책이 워낙 유명하다는 걸 듣고 있어가지고 읽어야지 하다가 읽게 된 책인데, 열어보니까 와, 이건 진짜 완전 사회학 논문같이 진짜 치밀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진짜 글을 작정하고 쓰셨구나,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읽은 책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 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